찬양하시는 분들의 입을 보면은 제비입 같이 아주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 명의 행운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닙니다. 더더욱 예수님께서 막 부활하신 그 긴박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걸으면서 또 식사를 하는 이런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시고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을까?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동행의 주체와 동행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가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걸 무명이라고 그러죠. 무명. 무명씨.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의 익명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익명성에는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도 될 수 있고 당신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게 만든 한 아이의 이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린 나귀를 내어놓아서 예수님이 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하신 그 사람의 나귀 주인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주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 somebody가 아니고 보통 사람, anybody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들은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후 늦게 출발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한글 성경은 25리라고 되어 있죠. 25리는 십리가 4km니까 10km가 되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about 3 score furlo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3 score라는 말은 영국식 길이 계산인 것 같은데요. 60이라는 단위예요. 60. 그리고 펄롱이라는 단어는 경마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220야드 혹은 201미터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해요. 영국에서는 원래 경마가 발달해서 지금 거리를 그렇게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0 곱하기 220야드를 계산하면 7.5마일이 나와요. 7.5마일. NIV에서는 7마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걷기 좋은 거리죠. 7마일. 제가 우리 교인들이 7마일이 어디 정도가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교회로부터 재보니까 우리 잔 선생님하고 박미자 집사님이 사는 집이 예? 교회에서부터 예? 그 딱 그 거리예요. 6.9마일. 예. 그 거리고요. 또 우리 신집사님 집이 6.7마일. 그러니까 지금 그 거리에요. 딱 그 거리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그 거리를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동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고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성도끼리도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어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동행을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금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요. 내가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잘못하면 강조하고. 근데 그게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열려있고 우리가 동행하면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신가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예를 이렇게 들어봅시다. 집에 있는 강아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강아지가 문 앞에 있다가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내가 산책을 하자면 언제나 따라 나서는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그게 옳은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일까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동행을 결심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를 따라 나서는 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날 따라 나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동행을 결심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말에 즉각 순종해서 따라 나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내가 유타의 주지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산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가 누구요? 그럴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권위를 가진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누군가 동행하는 것은 매우 선택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동행의 주체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어야 동행이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마세요. 내가 동행해야지라고 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걸 인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반대로는 감사하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가 되어야 돼.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잘못된 지식을 교정해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나를 찾아오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가. 동행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가 주체이고 나는 따라가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가게 되는 승리의 첩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동행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 내용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을 한 건데요. 그 동행을 하면서 하신 일이 뭔가 세 가지를 살펴보게. 첫째는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둘이 동행할 때에도 이미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말씀이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게 동행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이 가면 이거 동행이라고 하기가 좀 곤란해요. 대화가. 그리고 이 두 제자의 동행에 예수님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열에 참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답을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약간 퉁명스러운 대답이에요. 그죠? 아니 그걸 몰라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통성명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이미 나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 잠깐 머문다고 체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가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사람으로 이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 얘기를 지금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10절부터 19절부터 24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잖아요. 그리고 재밌게도 예수님은 25절로부터 27절에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이르시되 25절 보십시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미련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How foolish 영어로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사람의 주제가 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인상적입니다. 글로바의 말을 반박이나 하듯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여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성경에 자기에 관하여 쓴 말씀을 다 가르치려면 제법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7마일을 걸으려면요, 보통 10리 걷는데 1시간 걸린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10리가 4km니까 25리 걸리면 2시간 반 정도 걸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에 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예. 이것이 동행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소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함께 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도 대상이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나의 언어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어록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다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대화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받아서 우리가 기도로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화요, 소통입니다. 예를 들자면 등산을 혼자 한다고 해보세요. 하면서 계속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내 말로 하나님 기도하고 대화 얼마든지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중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앞에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기에 바빠서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기가 일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대화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walk예요. walk. 발음이 현차나요, 제 발음이. 일한다는 walk가 아니라 걷는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 함께 걷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하나 그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죠.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5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매우 흥미있는 본문이죠. 에녹은 창세기의 5장의 족보에서 아주 돋보이는 인물이에요. 그는 최초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두 번이나 기록함을 받은 강조가 나타나. 그것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300년. 그는 가정을 제쳐놓고서 하나님에게만 몰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도 동행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데려가셨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승천의 개념이죠. 두 번째 인물은 노아예요.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이 나오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참 성경은 오묘하게 기록을 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과 동행이 자녀를 낳는 것과 충돌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가정생활 그리고 성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 때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해주는 거죠. 비록 노아가 당대에 완전했지만 사실 노아도 본질적으로 당시대에는 완전한 자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아서 홍수 이후에 술을 취하고 추태를 부린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수준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함께 걸으려면 목적지가 같아야 되잖아요. 방향이 같아야 될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성품도 맞아야 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은 한 시간도 함께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든지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걷는 거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행의 내용은 뭐냐고 하면은 함께 식탁에 대한다는 것입니다. 29절 28절에서 예수님은 저들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식사 자리의 초청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는 참 재미있는 모습을 봐요. 왜 예수님께서 더 가려하는 것처럼 이 제스처를 썼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이 자기를 정식으로 초청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하게 예수님이 함께 머무르기를 요청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쁘시죠? 저하고는 동행하실 시간이 없으시겠네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은 강하게 나에게 요청하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하고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함께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초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약해지지 마세요. 주님은 이걸 기뻐하셔요. 은근슬쩍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강력하게 초청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그 라오디게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알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구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1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회개는 열심을 내는 게 회개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놀랍게도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죠? 먹는 더불어 먹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일보다 우선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식탁 공동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은 것을 성만찬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애찬이라고 하기도 그 love feast라고 하는 애찬이라고도 합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은 더더욱 우리와 주님의 합의를 통해서 동행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식사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여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되게 하는 것, 그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극적인 그 하나의 장면은 두 제자가 식사를 하자마자 떡을 떼자마자 눈이 열렸다는 것과 눈이 열리자마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것이죠. 식사를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도 친교할 때 식사할 때 밥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끝 예배 마치고 가서 식사하는데 교제합시다 하고 몰려가가지고 앉아서 밥만 쳐다봐요. 그건 아니죠.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보이자마자 예수님은 또 없어진 건 또 뭘까요? 철들자 망령이 난 건가요? 사라지기 전에 주님인 줄 알고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라지기 전에 성도 한 사람이 귀중한 줄을 알았다면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았다면 우리는 참된 동행을 했을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수없이 찾아와 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소리 없이 사라지신 주님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우리의 삶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매우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모두 다 그러죠? 내가 살아온 날들을 쭉 생각해봐요. 내가 군대 10년 동안 군목으로서 일했던 삶을 쭉, 일곱 군데나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지나온 발자국을 뒤돌아보는데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고갯길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었습니다. 평지와 낮은 구릉의 편안한 길에는 마치 나란히 걷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항의하듯 이렇게 물었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주님은 왜 낮은 구름과 평지에서는 저와 동행을 해주시고 거칠고 험난한 길에서는 저 혼자 걷게 버려두셨는지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필요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은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어서 다녔단다.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나를 멀리했지. 그때마다 나는 내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결심할 일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나는 금년에 주님과 함께 걷겠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을 선택하시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스코틀랜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노인이 아파서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한 목사님의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쯤에서 목사님의 방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침대 곁으로 다가서 의자에 딱 앉고 보니까 여기 누워있는 침대가 있고 의자가 있는데 저쪽에 또 하나의 그 의자가 놓여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딱 생각하기를 다른 방문객이 먼저 다녀간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각도로 이렇게 의자가 놓여있어요. 방문해서 왔다 가는 흔적처럼. 이제 보니 제가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저보다 먼저 다녀간 분이 있군요 하고 목사가 말하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의자 말이군요. 그 내력을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몇 해 전에 육체적으로 너무 약해져서 기도하는 일이 불가능해졌어요. 쓸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잠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깨어 있어도 기도에 집중이 안 됐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문제를 어느 목사님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무릎 꿇는 일에 대해서는 그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당신 앞에 의자를 하나 놓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앉아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분에게 말씀하세요 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쭉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저 의자의 내력이지요. 라고 이 그 노인이 얘기를 합니다.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에 목사님은 그 노인의 딸이 황급히 오면서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목사님에게 임종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서재로 목사님을 안내하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난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생각하지 못하였었는데 제가 계속 돌보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제가 한두 시간 좀 잠깐 자려고 제 방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시 서재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만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몇 시간 전에 뵈었을 때 이후로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단 하나가 바뀌었는데요. 한 손을 침대 옆에 있는 빈 의자에 놓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노인과 의자라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와 동행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영원한 나의 친구, 영원한 나의 동행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 세상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날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가장 훌륭한 리소스들을 잃어버리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을 기다리며 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말씀을 받고 함께 식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수많은 날 동안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해 주심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은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이 걸으시고 걸으시는 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배우고 동일한 목적지를 걸으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며 사는 2018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권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길에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